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연습곡 애정이 꽃피던 시절을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26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세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또쭉 연주를 하다가 24번째 마디까지 연주하면 투 코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다가 있는 27번째 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4분의 4박자 트로트 리듬입니다. 이걸 입으로 표현하면 궁, 짭, 궁, 짭, 궁, 짭짭, 궁, 짭 이렇게 되죠. 자, 아직 커팅이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커팅 없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팅을 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커팅을 아예 하지 않은 상태고요. 왼손 커팅만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단 조금 낮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면 이 곡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커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박자만 제외하고 다 오른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박자만 왼손 커팅하시면 돼요. 오른손이 줄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궁, 짭, 궁, 짭. 근데 세 번째 박자는 왼손에 힘을 빼면서. 자, 궁, 짭, 짭. 이렇게 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자에서만 왼손 커팅, 힘 빼고 또는 힘 빼면서 살짝 눕혀서 3번, 2번, 1번 줄이 소리가 끊기게 들리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 보시면 G 코드, A7 코드 이렇게 코드가 두 개가 있죠. 대부분 이렇게 코드가 두개 나오는 부분들은 다 다섯 번째 마디처럼 반을 나눠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G 코드 부분에서는 궁, 짝, 궁, 짝. A7은 궁, 짝짝, 궁, 짝. 하고 A7. 일곱 번째 마디입니다. D 코드 두 박자, B 마이너 코드 한 박자, A7 코드 한 박자입니다. D 코드는 궁, 짭, 궁, 짭. B 마이너 코드는 궁, 짭짭. A7 코드는 궁, 짭. 일단 스타카토 없이 하면은 이렇게 되죠. 스타카토를 적용하면 12번째 마디입니다. E 마이너 코드 한 박자, D 코드 한 박자, B 마이너 코드 두 박자입니다. E 마이너 코드와 D 코드는 궁, 짭, 궁, 짭. B 마이너 코드는 궁, 짭짭, 궁, 짭. 18번째 마디입니다. 궁, 짭, 궁, 짭, 딴, 쉬고. 박자로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넷할 때, 오른손으로 쉼표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21번째 마디입니다. 궁, 짭, 궁, 짭, 따, 쉬고, 딴. 하나, 둘, 셋, 넷. 24번째 마디입니다.
24번째 마디도 코드가 두 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B 마이너 코드가 세 박자, A7th 코드가 한 박자입니다. B 마이너 코드가 쿵, 짜, 쿵, 짜, 쿵, 짜, 짜까지가 B 마이너 코드, A7th 코드는 쿵, 짜, 요것만 나옵니다. 27번째, 28번째 마디입니다. 27번째 마디의 D 코드는 쿵, 짭, 쿵, 짭. A7th 코드는 두 박자 길게 짠. 그다음에 28번째 마디에서 D 코드는 4분음표 스타카토 두 번, 그다음에 2분음표. 마지막 마디에서는 리타르단도 표시가 있기 때문에 점점 느리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